행사에서 추가로 소개해드릴 예정이오니 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는 문수남 선생님은 죄송합니다. 아직 자리 기계 1반 윤병호 선생님이십니다. 기계 2반 김영순 선생님이십니다. 기계 3반 권영우 선생님이십니다. 기계 4반 박강길 선생님이십니다. 기계 6반 김종관 선생님. 기계 7반 신승우 선생님. 기계 9반 김인철 선생님. 기계 10반 이경재 선생님. 기계 8반 송내일 선생님도 와 계십니다. 대관용접 2반 하인섭 선생님. 금속과 김윤태 선생님. 전기 1반, 전기 2반 이상반 선생님. 선생님을 14분을 모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못 도착하셨는지 12분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와 함께할 총 12분 선생님과 저희가 이 한자리를 모였습니다. 모두 함께 환영의 박수로 크게 맞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병관 사무처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물론 원효관 부모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동문이신 선후배님들이 50여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5월 13일 각반 대표성 있는 18명의 동기들이 시작으로 집행진이 구성되었습니다. 총 6번의 준비 모임을 통해 각 반별로 2명을 위촉하여 홈커밍 데이를 위한 결실을 하나씩 준비해왔습니다. 올해 1월 8일 30회 동기의 결성을 준비하기 위하여 준비위원장으로 기계과 10반인 최인수 동기를 동기의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하였고 홈커밍 데이 준비에 앞서 동기의 결성을 결의하고 동기의 구성, 동기의 카페 신설, 동기 명단 파악 및 회칙의 주요 골자를 협의하였습니다. 동기의 결성 준비위원회는 각 반별로 둘에서 다섯 명의 유촉하여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총 다섯 차례의 동기의 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 4월 16일 용산에 있는 용사의 집에서 30회 동기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초대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집행부의 중추 역할을 하는 상임이사회와 각 반 대표로 하는 이사회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3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사회 워크숍, 이사회 정례 모임, 야유회 등을 개최하였고 모교 총동문회 그리고 그리웠던 우리 30회 동기 여러분, 졸업 3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성동공고, 그중 최고의 선택을 받은 30회 졸업생들이 어느덧 졸업 3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뒤돌아보면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순식간에 흘러가버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친구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역으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느라 오랜 시간 친구들과의 우정과 만남을 잠시 접어두어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지천명의 나이가 된 지금 보고 싶은 친구, 추억의 학창 시절을 떠올리며 우리의 우정을 되돌아보고 진한 향기 가득한 우정의 꽃을 피워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30주년 홈커밍데이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함께할 30년을 생각하며 새로운 시작, 영원한 우정을 함께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지를 맺기 위해서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선 후배님,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드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로 여러분들 선배들 뒤를 다 이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좀 있습니다. 견디기 어렵고 아주 힘든 세월을 이곳에서 우리가 행진할 때는 선진 조국의 공화국가를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때의 중년 신사로 이 학교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인생은 바람처럼 흘러간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람처럼 흘려버리지 마시고 알차게 채워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으로 마무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졸업생들이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준비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 인사의 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친절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